제가 시즌1을 만들 때그 관계자분들하고 우리 오마이뉴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미술사가 제일 많이 팔릴 거라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미술사가 제일 많이 나갔, 팔렸습니다. 팔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많으신 분들이 미술사 봐주셨습니다. 제가 시즌2에서는요, 저의 B급입니다. 전쟁사입니다. 100% 정말 꼭 시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사를 두 개로 나눠봤는데, 먼저 전쟁사1은요, 한마디로 해서 고대 서양 전쟁사입니다. 전쟁사의 기본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1, 2, 3, 4가 나오는 게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 300 나오죠. 네. 실제 영화 300이 어떤 전투 대응이 있었고, 왜 그런 협곡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어떻게 막아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국 영화 300의 주인공들이 죽어나가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싸웁니다. 그 전쟁의 승자가 누가 될는지. 페르시아의 대군을 어떻게 그리스라는 약소 국가가 무너뜨려 나갔는지. 살라미스 해전의 전술과 전략은 무엇이었는지. 이 시대의 무기는 어땠으며 그것을 활용했던 뛰어난 전략가들의 사고방식은 어땠는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좀 건방진 측면이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인류, 이 3000년 전의 인류가 우리보다 무식했을 거라는 아주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활용했던 전략과 전술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의 보병들이 얼마나 강력했고, 그들은 왜긴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서 나가는 이상한 전투를 벌이게 됐는지, 그리고 그런 이상한 전법으로 어떻게 페르시아 대군을 물리치는 원동력이 됐는지, 우리 한번 여행을 떠나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 제일 하이라이트,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이죠. 우리 유명한 한니발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의 전략이 왜 독특했으며 로마를 갖다 어떻게 벌게 떨게 했는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니발은 로마를 굴복시키지 못했으며, 로마에 새로 나왔던 영웅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어떻게 한니발을 자마 전투에서 물리쳐 나가는지, 그 스토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전쟁사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을 전쟁사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같이 오실 거죠?